지금 거기서 들었지만 아까 토랑 누룽이랑 니마랑 민트랑 스네이서 같이 찐득포도 생크림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초코색깔로 안 하고 카라멜색깔로 해서 저희가 찐득 블루 레모네이드 생크림 1점 넣었거든요. 좀 좋죠.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리뷰에 만들고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 제대로는 자세히 못했어요. 저희가 한 번도 시간이 없어. 그래서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제가 재채널에서 따로 또 자세하게 올리려고 합니다. 그럼 보시러 가시죠. 고생! 채널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. 그럼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